화엄경 소서 14페이지입니다. 중간이죠. 약인이 득입시 본문자는 거기죠.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 본문에 얻어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자는 직능 불과 일념하고 직자가 잘못되었습니다. 낭자로 되어 있죠. 이자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낭자가 아니라 직자. 권능이 일념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한 생각을 넘기지 않아도 도현 무변지 세하며 끝없는 그 무변 삼세하며 삼세가 잘못되었구만요. 지자가 아니라 무변 삼세하며 석삼자요. 이렇게나 많이 틀렸으니 갈치자는 틀리고요. 석삼자로 고치세요. 한 생각을 넘기지 아니하고 끝없는 삼세 일념이라서 지극히 짧은 거죠. 짧은 찰나 동안 찰나를 넘기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아니하고 불과란 말은 벗어난다는 과자죠. 벗어나지 아니하고 널리 끝없는 삼세를 나타낸다. 과거 현재 미래 한없는 삼세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일념즉시 무량겁이라는 일찰나가 지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일찰나 속에 그야말로 무량 원겁이죠. 한없는 장부한 그 세월을 무변 삼세라고 했습니다. 끝없는 삼세는 한없는 무량겁이죠. 무량겁을 널리 나타낼 수 있고 그러니까 시편문의 그 시공을 초월한 그러한 도리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속에서 장구한 시간을 나타낸다. 화엄경에 보면은 부처님의 경지는 과거 장원한 겁을 현재로 돌릴 수 있고 현재 것을 과거로 소급할 수 있고 또 과거 것을 미래로 돌릴 수 있고 미래 것을 또 과거에다 바꿀 수도 있다거든요. 그러한 도리를 여기서 이제 일념을 벗어나지 않고 끝없는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장원한 그 세월을 나타낼 수가 있으며 부의 시방세계로 부자가 또 잘못되었어요. 이자 틀리고 이자로 고치세요. 다시 붙자. 부의 시방세계로 다시 시방세계로서 함이 일 미진 내일이니 하나의 미진 안에 넣을 것이니 사등 도수를 기가 사이야 이러한 도수를 어찌 사이하겠느냐. 글자 틀려도 너무 틀렸잖아요. 이자 틀렸고 이렇게 써야 되고 기자도 틀렸고 이자가 아니라 이 사자입니다. 이사자 사등 도수를 이러한 등 도수를 어찌가히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 도수는 엄청나서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는 그 말이죠.
원효대사는 그걸 신통을 도술이라고 그랬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말 잘하면 화술, 변술이고 장사를 잘하면 상술이고 또 칼을 잘 쓰면 검술이고 또 기능이 뛰어나면 기술이고 학문을 잘하면 학술이고 도에 능하면 도를 이제 도술이라고 하지요. 그러한 등 도술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엄청난 그런 불가사의한 초능력, 능력을 초월한 그러한 도리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장무예의 법계 법문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 생각을 초월한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도리, 그러한 도술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연이 피문하여 파자가 또 틀렸어요. 저 피자로 고치세요. 그러나 저분에 의지하여 용관 차사하면 차사도 또 2차 자인데 이런 자로 되었지만 용관 차사하면 저 이런 일을 본다면 그러니까 저 법문에 의하여 저 법문이라서는 치편의 도리 아까 무장무예 걸림이 없는 그런 하음의 법문에 의해서 서 이런 일을 본다면 차사란 말은 이런 일은 위에서 바랬죠. 일념을 벗어나지 않고 끝없는 삼세를 일념 속에서 나타낼 수 있고 또 지극히 큰 광대 무변한 시방세계를 하나의 미진 속에다 넣는 거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먼지 속에다가 광대 무변한 시방세계를 넣는 그러한 일을 그러니까 시방삼세 그 시공을 자유자재하는 것을 차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차사는 시공화에 걸림이 없는 차사요. 아까 도술이죠. 차사가 아까 말한 도술인데 차사는 니 거로 여기서 말하는 이 차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아까 일념 속에 무변 삼세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한 작은 미진 속에 시방 세계를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한 초능력을 지금 차사라고 했습니다. 하음경에서 하음 법문에 의지해서 이런 일, 아까 시공을 걸림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본다면 대단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건 뭐 별것도 아니다 말이죠. 아주 쉬운 것이 유시 1일에 삼출 문외며 10인이 공자 당내 경연지 여기니 유화 기특 일이요. 그것을 비유로 지금 말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잘 몰라요. 무슨 뜻으로 이렇게 썼는지를 밑에 말을 오히려 그것이 비유컨대 하룻날에 하루에 세 번 문 밖에 나가는 것과 같단 말이죠.
우리가 뭐 하루 동안에 문밖에 나가는 거 뭐 3번 아니라 30번, 300번, 3000번 나갈 수도 있잖아요. 들락날락. 그렇게 쉽단 말이죠. 그리고 10인이 공자 당내 경연지 얘기라. 열 사람이 함께 당 안에 자기 집 안에 경연한 지역에 앉는 것과 같음이니 유시 유자를 거의 다 해석합니다. 같을 유자. 유하 기특이리요. 그게 무슨 기특함이 있겠느냐. 원효대사는 그 하음경의 법문에 의해서 치공을 자유자재한 그런 초능력이 별것이 아니다 말이죠. 마치 우리가 평상시 우리 일반 범인들이 하루 동안에 문 밖에 세 번 자기가 문 열고 들락날락 세 번 나가는 거나 같다. 그러면 일일은 무엇을 표시한 거냐 하면은 일념을 표시한 것이고, 삼출 문에는 위변 삼세에다가 비유한 것이고, 숫자 같지요. 그 다음에 10인이 공자 당내 경연지 역이라고 하는 것은 10인은 지방이요. 지방 세계를 말한 거고, 당내 경연지 역이라고 한 것은 일미진내를 말한 거죠. 경연이란 말은 지극히 짧은 단거리, 단거리 굉장히 공간이 짧은 지극히 가까운 공간을 경연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장자 남화경의 대유경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대유경정에서 따온 말이죠. 남화경의 그 소요유에는 대유경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거리가 먼 걸로 말한 겁니다. 경과 정이 멀리 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문 밖에 길이고 길경자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 안에 뜰이다 말이죠. 뜰경자, 마당경자. 그러니까 경정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경정이 있다는 것은 경과 정이 있다는 것은 거리감이 있다는 말이죠. 거리가 있는 것을 대유경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번역하면은 많은 거리가 크게 있어서 그 뜻이거든요. 거리감을 경과 정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인정에 가깝지 않다. 그거 맞지 않은 말이다. 이 말은 뭐 말하냐면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붉은 인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경정이라는 말이 아니라 경연이라고만 됐잖아요. 경연이라고 해서 지름질 경자, 그러니까 가까운 아주 빠른 것을 지름질이라고 하지요. 빠른 거리를 경연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경연은 빠른 거리. 지름질 경자요. 이 연자는 형용사고. 경연이라는
여기서 지금 원효대사가 쓴 경연은 저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뜰과 저 문밖에 길, 우리 집안의 뜰하고 집밖에 저 천리말리 그런 먼 길을 가리키는 말로서 대유경계라 했지만은 여기에 경연이라는 그 말은 빠르고 가까운 고설 굉장히 짧은 단거리를 경연이라고 한 거예요. 한 평도 못 되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나 같죠. 바로 여기서 지척이라는 말과 같아요. 지척이라는 말도 짧다는 말이죠. 짧은 거리. 천리가 지척이고 말이 통하면 뜻이 통하면 천리 말이 있더라도 지척과 같고 뜻이 안 통하면 가까운 지척에 있더라도 천리가 지척이고 지척이 천리라는 말이 있죠. 천리가 지척이다. 여기는 가까운 지척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방거사는 이런 말씀을 했죠. 방거사 도를 깨치고 발음이 치자입니다. 반자고. 방거사가 석두신님한테 가가지고 법문 듣고 도를 개쳤죠. 방거사란 저분은 중국 당나라 때 도가 높은 거사인데 인도에는 유마거사를 치고 부처님 당시 때 유마경에 나오는 중국에서는 방거사를 칩니다. 방거사가 위대한 분인데 석두시님한테 가가지고 물었죠. 우주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죠.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우주만법하고 짝이 안 되는 사람. 우주만법을 초월한 절대적인 사람이죠. 상대를 초월한, 상대성을 초월한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하고 물으니까 석두스님이 방거사 그 말을 할 때 입을 탁 틀어 막아버렸잖아요. 손바닥으로 입을 탁 틀어 막으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 그 뜻이지. 그 바람에 깨쳤어요. 깨치고서 개송을 사운시를 지었는데 그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말과 같은 개송이 바로 저거라요. 신통과 아울러 묘용이. 신통이라서는 도를 통달해서 도술이 무궁무진한 것이 신통 조화를 부리는 것. 그 신통과 아울러 묘용이 묘한 작용, 그 무궁무진한 그런 초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것이 별게 아니다 말이죠. 물을 운반하거나 우리가 물 한 그릇 떠오든지 물 것이 밖에 쓰다가 하나 틀고든지 말이에요. 그런 물을 운반함과 밑 나무 뗄감 나무 시자요. 나무를 운반할 판자 운반한 것이다. 물과 나무 운반하는 그게 바로 우리 누구라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뗄람꾼도 할 수 있고 초동목수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물을 들고 다니거나 또는 이 나무 조금 저어오는 것쯤이야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바로 신통이다 말이죠. 신통 묘용이 뭐 별거냐 말이죠. 그와 같이 온효시인도 지금 이 하음법문에
의해서 하헌법문에서 그 시공을 초월하는 시공을 자유자재한 그런 일을 본다면 별것이 아니다 말이다. 하루에 문밖에 세 번 나가는 것 같다. 일념을 벗어나지 않고 끝없는 삼세를 나타내는 것이 마치 하루에 문밖에 세 번 나가는 것 같으며, 옆에다 적으세요. 일일을 일념으로 적어놓고 삼출문을 무변 삼세로 적어놓고 그다 비교한 거예요. 비유한 거라요. 열 사람이 방 안에 자기 집 안에 가까운 지척의 거리에 전당 안의 지척거리라고 했죠. 번역에 그 거리에 함께 앉아있는 것 같다. 열 사람은 여기서 말한 지방 세계를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지척거리는 경연지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 미진내를 말한 거고, 그러니 어떤 기특함이 있겠느냐. 별것이 아니다. 기특할 것이 못 된다 말이죠.